두근두근 쿵닥쿵닥 앨리스와 만나는 시간 팩트인스타 채널 코너. 가지 마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난 어때? 마이크 같아? 아니. 마이크 같아? 안녕하세요. 방금 거 잡고 방금 거 방금. 그래? 저희 앨리스가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쓰를 세고 안녕하세요. 앨리스 새로 들어온 채정입니다. 바로 새 멤버가 들어왔어요. 어, 여기 또 왔다. 저희 두 번째 새 멤버. 안녕하세요. 아, 너 아니지? 네, 유경이 새 멤버예요. 유경이 아니고요. 이따가 저기 야광 옷 입은 새 멤버. 야광 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새 멤버를 소개합니다. EJ!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는 앨리스 혜성. 혜성입니다. 뭐야? 네? 저희는 혜성을 페이스타 오랜만에 왔잖아. 우리 2년 6개월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2년 6개월 파워파워 때 이후로 이 집 이후로 처음 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2년 6개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네. 저는 벌써 22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 간 이후로 생긴 거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것도 오늘 있대요. 어디다 붙일까요? 우리 여기다가 저기에 붙여야 돼. 그쵸. 혜야 언니가 지금 저를 굉장히 뜨거운 시선으로 말하고 있는데 빼야 할 것 같네요. 요. 잘 어울린다. 두더지 게임하러 왔어요. 유명하다 해서. 어, 룰렛 있냐? 이거. 이거를 끼워서 이 화살표가 만약에 가리키는 걸로 해야 돼. 이거 튕겨서 화살표 가리키는 대로 하면 돼. 여기면 뭐지? 이거는 안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다 눌러 있으면 돼. 여기 뭐 하자고요? 이거. 다음 가리냐. 네. 가리니 먼저. 안녕. 아이고. 카메라 봐. 여러분 약해. 이거 하고 싶다니까요. 이거. 나 이거 처음 봐.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한번 혼자 해볼게요. 자유롭게. 이거 많이 해서. 이거 안 보이죠? 아이돌 라디오. 펭귄이 그냥 떨어졌어. 이렇게 펭귄이 있는데요. 펭귄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가 맞나? 근데 어떻게 안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써도 운빨이. 아니. 와, 이 라인은 건들면 안 되겠지. 이 라인은 바로 빠져버려. 재성아, 이펠 봐봐. 네. 다음 원래. 나 너무 잘했어. 저 세상에 알아서 정리해주겠어. 이걸 저, 여러분. 이거 저보고 정리하라고 가버렸어요, 유경이가. 네. 이거 하나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나 오른쪽 다. 라인만 남겼어.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긴 카메라 처음 봐요. 빨간 것만. 하나, 둘, 셋.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준입니다. 드디어 잭팟 터트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앨리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앨리스 히어라이의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 앨리스가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타이틀곡 잭팟은요, 소울풀한 댄스팝 장르로요,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잭팟에 비유한 곡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20대 말괄량의 소녀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전과는 다른 통통 튀는 매력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잭팟에서 내 파트는 아니지만 왠지 내 멤버의, 내 친구의 파트가 좀 탐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컬적인 부분이나 퍼포먼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있어요. 어, 누구요? 잭팟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인데 어, 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말해서 어, 저 처음 들어요. 꼭 듣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재구 언니, 아니 제이 제이 언니랑 벨라 언니의 랩 파트가 너무 맞아. 멋있어요. 빙글빙글. 네. 언니 보여주시면. 맞아요. 먼저 보자 보여주시죠. 빙글빙글 정신없이 빙글 돌아가는 스타들이 네 마음에 터질 세라 팝. 히링. 와 빠져들어가. 대박스나. 썸매 지어 주미. 오, 잘 나와. 저요? 네. 아, 네. 빙글빙글 정신없어 돌아가는 숫자들이 네 마음을 터지세라 팝. 1위. 저요. 누구게 좀 저 유경이 파트 때 잭팟을 터트릴 준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무려 좋아요. 한 다섯 번 넘게. 다섯 번이라고. 네. 네. 화살을 쏘는. 네. 그런 안무가 있는데 잭팟을 터뜨릴 준비. 어, 이거 어떤 느낌으로 쓴 거예요? 어. 한 눈을 감아주고 탕 이렇게. 어, 탕. 탕. 어, 좋아요. 네. 자, 저는 가린이 파트. 어, 뭐죠? 파트 탐나요. 뭐죠? 블랙홀 가지요. 가린아 보여줄까요? 가린아. 네. 저희가 블랙홀로 빠져듭니다. 네. 이제 가린이라는 블랙홀로 가린 노래 빠져듭니다. 네. 가린 노래. 네. 잠시 해볼까요? 네. 정신없이 빠져 깊이 깊이 뭔가 블랙홀 같이 점점. 오. 이제는 이거 원샷 받으려고 탐냈던 것 같은데.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언니가 네. 될게요. 정신없이 빠져 깊이 깊이 뭔가 블랙홀 같이 점점. 오케이. 소희 파트인데 어? 네. 처음 시작에 Look at me, look at me 할 때 아~ 있거든요. 근데 소희가 딱 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 좀 탐나요. 포인트가? 눈빛이 네. 눈빛이 홀린 듯이 내게 집중 돼. 솔직히 연습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없다.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어, 있다. 네. 언제 했나요? 소희 몰래? 소희 몰래.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내게 집중 돼. 야, 너 해라. 아주 갈고 닦았네요. 네. 자기 파트 같았어. 오, 제일 것처럼. 우리가 얼마 만이죠, 거의? 거의 2년이 넘었죠. 2년 반 만에 왔어요. 2년 6개월 만에. 네. 와. 박수 한번 칩시다. 환영합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못 본 사이에 7명이 됐어요. 맞아요. 새로 오신 우리 EJ 최정욱. 우리 팩트인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새 멤버 EJ입니다. 와! 자, 준비해 온 게 있긴 한데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오, 좋아요. 착한 기대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텐션. 네, 앨리스 새 멤버 최정입니다. 자, 우리 EJ와 최정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만큼 우리 팩트인사에 오면 신고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안무 만들기가 취미라고 합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안무 스타일이 좀 뭐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안무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걸스 힙합처럼 이렇게 라인과 힘이 모두 합쳐진 안무도 되게 좋아요. 파워풀한 것도 웨이브한 것 다 잘한다? 네, 아, 맞아요. 다 잘한다. 되게 어렵게 좋아한다. 길게 말하네요. 좋아한다입니다. 자, 그렇게 뭐 특기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이렇게 지정이의 신고식을 할 동안 한 분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비트박스에 재능이 있다고. 재능이 아니고요. 네. 바로 소정 들어가네요. 네. 비트박스를 좋아한다고. 네, 좋아한다. 아, 네. 조금 따라해봤거든요. 네네. 우는 거 아니죠? 아니, 우는 거 아니죠? 따라해봤거든요. 다들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옹알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딱 이 정도 신고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 더 있나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해줬습니다. 아이디가 QNFFHRMFHDHKPY 다 읽었어요. 네. 새 멤버 EJ 최정 앨리스 타이틀곡 우리 처음 파워파워 썸머드림까지 짧게 아~ 춤을 추는 모습을 저희도 못 보고 봤어요. 싶다 라고 우리가 처음 만난 노래 제목이 잭팟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앨리스 안에서도 금손이 있나요? 공식 똥손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빵손은 잠깐만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아 맞춰보세요. 아... 금손도 맞춰주세요. 금손 맞춰보겠습니다. 꽝손 느낌이 왔어요. 꽝손 느낌이 바로 왔어요. 자, 진짜요? 꽝손 혹시 혜성인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소름 돋았어요. 자, 금손은 금손 누군가요? 가린이가 살짝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좋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진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를 진 적이 없다. 가위바위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낼지 감이 와요. 꽝손과의 금손과 가위바위보 대결 한번. 좋아요. 근데 네. 혜선 언니가 방송만 키면 가위바위보를 이겨요. 그러면 나 또 이기는 거 같아. 맞아. 공식 금손과 꽝손의 대결입니다. 일단 딱 눈을 봐주세요. 뭐 낼지 예상됐어요? 저는 두 번째부터 감이 와요. 가위. 일단 해볼게요. 네. 연습. 안 넘으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저 아니 나 죄송한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제부터 감이 와요. 그래요? 이제 진했잖아요. 이제 진짜 게임. 네. 해명하지 마세요. 아, 네. 저 가만히 있을, 조용히 있을 거예요. 네. 안 넘으신 거 가위바위보. 안 넘으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들어가. 들어가세요. 가위바위보. 들어가. 들어가세요. 가린, 나를 한번 해봐요. 아, 네. 아니, 금손 아니야. 안 넘으신 거 가위바위보. 축하해요. 역시 금손. 이것만 나가기를. 금손만 안 돼요. 아 이게 아닌데 확실히 금손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같아 진짜 이상해 자 이번 코너는요 앨리스 터트려라 딩딩딩 잭팟입니다. 뽑기로 한 명씩 뽑을 거고요. 그 안에는 게임도 있고요 벌칙도 있고요 행운도 있습니다. 통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코인과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을 하셔야겠죠? 네.
누구부터 좀 뽑아볼까요? 보통 이런 뽑기에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린이요. 가린. 가린. 어쩐지. 무서운 금. 가린이 출동. 더 미쩐. 미다. 응, 미다 미다. 요 아이가 약간 느낌. 뭐야? 여기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번 게임은요. 앨리스의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텔레파시. 상품? 이거. 상품이요? 맞아요. 좀 뭔가 통해야 된다. 자, 앨리스의 텔레파시 이렇게 자리를 딱 보니까 뭔가 시험 보는 느낌이죠?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네. 3초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3초 안에 적어주시면 질문, 됩니다. 질문, 네.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컨닝 금지입니다. 만약에 컨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네. 무반주 댄스를 하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되게 말이에요? 왜 화를 내요? 오늘 좋은 날인데? 긴장되니까 봐. 자, 문제입니다. 오늘 유독 빛나는 멤버는? 하나! 이건 둘! 얘들아! 셋! 아, 난 몰라! 공개해주세요! 하나, 셋! 구제. 자. 이재이! 이재이! 나? 나? 나도 구제고 나! 자, 정면 봐주세요. 보겠습니다, 몇 주? 네, 여기서 박수를 받을 분이 전 멤버. 이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들었는데. 네네네. 전 멤버가 제일 현명한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재가 많은 표로 받았는데. 야광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맞아요. 눈에 딱 앞으로 단순하게. 그랬구나. 우리 단순하게 하자. 예전에 생각했구나. 첫 번째 문제는 실패입니다. 전체가 텔레파시를 통해야 돼. 연습 게임이에요. 도전. 연습 게임! 도전! 안 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아주 니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래, 해봅시다! 그래, 해봅시다! 가린이. 가린이? 가린이. 가린이, 발사의 지는? 하나! 아, 잠깐만! 알죠, 알죠? 둘! 나 이거 싫어! 자, 셋! 공개해 주시죠! 확인하겠습니다. 260! 땡! 틀렸습니다! 260! 255 사이즈가 없을 때 260. 아니요, 제 제일 큰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0에서 55. 아닙니다. 말했어요. 절대 아니고요. 네. 나도. 저는 245입니다. 아, 죄송한데 벨라 씨,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정확히라고 말씀하세요? 아, 왜냐하면 네. 운동화 구두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운동화는 245고요. 네. 구두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뾰족 구두. 이렇게 뾰족하게. 네네. 그러면은 제 발은 제 발은 10가지인데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저 정도 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를 한번. 아니요. 가린이. 제보겠습니다. 발 사이즈 말고요. 다 이런 말 혹시 알아요? 여기, 이 사이즈가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이즈가 발 사이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 사이즈. 뭐 그냥 저희는 팔기를 재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언니 거를 재서 이게 정확한지. 그럽시다. 좋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이게 뭔데요? 저 240인데 24. 맞아요. 240. 아, 저희는 근데 발 사이즈 재는 게 아니에요. 팔 사이즈 재는 거예요. 맞아, 팔 사이즈. 헷갈려요. 뭐가요? 발 사이즈인지, 팔 사이즈인지. 아, 발 사이즈. 발 사이즈입니다. 아니, 무서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렇구나. 아니죠. 살짝 컸죠? 아니. 부분에... 왜 28을 보였지? 아, 잘 봤나 봐요. 자, 왜 그래요? 여기다. 자, 아니죠. 여기. 아니, 손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뭐가 나왔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발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앨리스의 최애 밑반찬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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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가린이 알죠? 자, 셋! 보여주세요! 뭐야. 여기!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고기예요, 고기. 아, 밑반찬이라고. 아, 밑반찬? 가린이는? 단무지 그리고 고기인데요. 마음 이거 지우다 썼어. 아, 고기. 네. 고기. 커피라길래. 커피, 아니 밑반찬이 커피. 김. 아,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 앨리스가 좀 싫어하는 반찬 뭐가 있어요? 해물. 저는 해물을 싫어하고 오이를 전체적으로 오이를 싫어해요. 오이를 많이 안 좋아해. 몇명 빼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많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분명히 코너 이름이 앨리스의 텔레파시였어요. 우리 눈 한 번만 봅시다. 서로 눈 한번 아이컨택 한번 하세요. 앨리스의 민초 단은? 아,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요? 메르스 민초단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둘. 민초. 한 명, 한 명. 민초. 생각나는 사람 딱 생각나. 있잖아. 공개해 주시죠. 이름 쓰는 거죠? 이름. 언니. 이름 한 명이 썼네요? 아니 이름 써야죠. 민초다가 뭔지 몰라 진짜. 저 타임. 줄임말을 쓰셔서 저희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민초다가 한 번만 다시. 아니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유형인데? 한 명. 한 명이야. 저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다른데? 다 다르네요. 혜성이잖아. 맞아요, 저. 민초단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네 맞아요. 자 민초단 저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어서 그래. 아 세 명이나. 이렇게 되니 진짜 몰랐어. 벨라가 컨닝하면 안 됩니다. 벨라가 가장. 가장. 벨라가 가장. 닮은 거? 자주 하는 말은? 자 하나. 잠깐만. 둘. 이거 모션도 있는데. 배고프다. 아 배고파. 하나. 둘. 셋. 너무 배고파. 공개해 주세요. 아니 뭐야? 자, 나왔습니다. 뭐야? 자, 한 입만. 배고파. 한 입만. 배고프지 않니? 힘들어. 이 답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봐봐요. 한 입만 주라. 아 배고파. 한 입만 배고프지 않니? 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음료를 사잖아요. 윤아 네. 언니도 살래요 물으면은. 아니야, 뭐 안 먹어 이래요. 그래서 아 그럼 제 것만 살게요. 먹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야. 누가 나타나요? 아, 나 한 입만. 저도 이제 그게 안 통하나 봐요. 하도 한 입만 달라고 하니까 유경이는 안 줘요, 자리를 이제. 피하거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언니가 계속 한 입만 달라고 그러겠다. 이거를 내가 언니를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절대. 그래서 유경이한테 달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저도 달라요. 이렇게 해서 텔레파시가 아쉽게 좀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잭팟 남아 있습니다. 와! 이번에 좀 누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꽝손 한번 저도 가자. 저도 꽝손이요. 자, 나와주시죠. 네. 우와, 진짜 꽝손이다. 진짜 꽝손이다. 화이팅! 할 수 있어, 너.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꽝손이 아니라는 걸요. 왼발. 자, 나 기회 먼저 볼게. 아! 하나, 둘, 셋! 안 불러. 아! 먼저 이 벌칙을 위해서요. 특별한 분이 초대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아, 누구죠? 자, 나와주시죠. 네? 네? MC 준비.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나 얼마 줄 건데? 어딜 봐? 날 봐. 날 딱 보라고. 자! 한 명이 도와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어, 저요! 어, 오늘 정말 금성과 깡손이 역할이 많아요. 네. 자. 하이, 큐!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어딜 봐! 날 봐! 딱 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어서 계속 뽑겠습니다. 다음 누구죠? 자, 뽑아보자. 이걸. 갑니다. 과연? 뭔가 벌칙일 것 같아. 뭐야? 어? 벌칙 걸렸지. 꽝이다. 빠밤. 자, 벌칙 갑니다. 이번 벌칙은요? 또 맛있는 뭐가? 벌칙입니다. 어? 어? 뭐지? 뭔가 설마. 아, 치즈! 아! 치즈버거! 아빠는 치즈버거! 치즈 맨날 좋아하는 거 알지? 내 치즈 두 장!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이, 큐! 블리스,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아, 빨리 치즈버거! 나 치즈 대단 좋아하는 거 알지? 내 건 치즈 두 장! 잘했어! 자, 우리 안 뽑은 멤버 나와주세요. 누가 뽑아볼까요? 자, 유경 나와주시고요. 아, 여운이 크다. 자. 아, 나 진짜로. 제발.
짠. 게임. 자, 게임입니다. 준비. 시작. 스파 캐티 통과. 음식 음식. 짜파 캐티 통과. 동그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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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 나미 땡땡땡 땡. 동그 랑땡이 있죠. 아 어려워. 동그 나미도 되는데. 아, 음식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는데. 역시 너랑 나랑은. 자 우리 이번 카메라로 가야 됩니다. 이번 카메라고요. 도전을 안 해쳤어요. 아 맞다. 아, 저희도 안 해쳐서. 대박 대박. 그게 뒤로 가 뒤로 가. 아 우리 도전 안 그러면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드리자면 우리 개인 애교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유경 누구겠어요? 유경이죠. 누구겠어요? 자 하나 둘 2번 셋 동그랑땡. 오케이 자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음식이 마지막 기회예요. 뒤로 가시고요. 시작. 김치 볶음 통과. 구로 콜리 통과. 파인 애플 통과. 아! 계란 마리 통과. 아! 샤브 샤브 통과. 아부 카도 통과. 잘할 수 있죠? 아! 새우 아, 안 들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안 들렸어요. 잠깐만요. 타임. 자, 다른 분이 줄 건데, 네. 다른 분이 줄 건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들었죠? 아니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냐면, 여기서 새우! 이래서. 아, 새우? 어. 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네. 자, 아. 다시 드릴게요. 새우로 들으실 어. 거예요? 아니요. 순대? 볶음. 안 뽑은 멤버 나와주시죠. 가리. 잘 골라야 됩니다. 네. 언니가 다시 생각해 볼래요? 알겠어요. 괜찮아. 와! 자, 나왔습니다. 설마 로센스는 아니게 제일 어려울 거야. 앨리스의 K-POP 퀴즈입니다. 모를 거 같아. 문제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정답. 송진영 선배님 엄지척. 원, 투, 쓰리, 포.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땡. 어? 땡이에요? 네. 정답. 모모랜드 선배님의 땀삽. 딴딴딴딴딴. 그거겠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죠? 이 안무가 안무에서 여기 이렇게 아. 이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거겠다. 이제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어머, 우와, 뭘까? 토끼 공댕이 구슬 일삼 치 뭐야? 토고 아닌데? 햄스터?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못 맞추잖아요. 토끼 누구예요? 누구요? 쿼쿼엉덩이 세븐치 치 고슴도 도 그치 나도 토고 생각했어. 토고 토고 맞나요? 고슴도 근데 아, 토도. 저기 1, 3이 나와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 글자를 세 번째 거를 쓴다는 거지. 고슴도니까 그치, 토도 도. 맨 처음에 토가 아닌 것 같아. 그치 토끼가 무슨 도야? 아닌데 다리 관련된 엉덩이 이도. 엉덩이 엉덩이 아니요 자 엉덩이 동물의 엉덩이 나방호 선배님의 히 아니야 엉덩이 맞았죠? 정답입니다. 자, 나와주시죠! 그걸 어떻게 영어로 했어? 엉덩이만 나와서. 제가 엔딩 들었잖아요. 누구의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어? 어? 앨리스! 벨라, 벨라! 앨리스 잭팟! 앨리스 잭팟? 아닙니다. 어? 뭐지? 설마. 왜요? 엥? 어? 아! 아! 맞아요! 아. 자, 해석! 정답! 그거야, 그거야. 아, 같이 웃어요. 나 먼저 한 번만. 어, 벨라 그래, 제발 벨라. 기회를 벨라. 네. 어, 벨라. 어, 빨가니까 레드벨벳의 빨간 맛. 맞아, 해성이요. 맞아. 진짜 맞아요? 맞죠? 앉아있어요. 아~ 일어날 생각 하지도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자, 해성! 응? 이게 뭐야? 예쁘다? 예쁘다. 맞죠? 어? 가린 정답! 아~ 가린! 세븐틴 선배님 예쁘다! 에이. 아닌가? 왜냐면 앨리스 예쁘니까. 정답입니다! 지금 벨라는 거의 시청자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방청객으로. 너무 재밌네요. 자, 다음 문제는 우선권은 벨라에게 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제발. 자, 문제 주시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응? 원오프. 이게 뭐야? 자, 벨라 맞출 수 있어요. 자, 벨라 앞으로 나오세요. 아~ 앞으로 나오세요. 아~ 뭐라고요? 오네오프. 뭐라고요? 하나, 아, 둘, 셋! 오네오프에. 오네오프에? 뭘로 해? 자. 언니, 언니. 저게 오프가 스위치야. 아니라 뭐죠? 스위치. 아니, 오프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온이 돼 있지. 그럼 뭐죠? 온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면 힌트만 줘야 켜졌어. 돼요? 불 켜졌어. 불 켜져 있어. 라이트 불 켜져 있죠. 그거잖아요. 왜 그거예요? 켜져 켜졌다. 단순하게 진짜 뭐야? 아, 어떡해. 이미 나왔어. 언니 라이트. 답이 다 나왔어요. 빛 켜. 난 다 알았어. 빛 켜. 빛 켜? 어? 아니. 어, 왔어? 빛이 열어줘. 빛이 왔어. 지금 왔어. 나한테 왔어. 나는? 빛나. 나 지금 빛나. 어! 빛나. 어. 아, 빛나리. 아니야. 깜짝 온 빛나리. 언니. 가지 마요. 단순하게. 오프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 신곡이에요, 언니. 불 켜. 아니. 아, 그리고 카메라 보고 여러분 뒤에서 말로만 해주세요. 완전 신곡. 네. 우리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 언니, 언니. 맞아요.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뒤돌아보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진짜 죄송한데 누구죠? 1위. 1위 누구야? 자, 이걸 보면 설명해. 여러분 이걸 보면 설명해. 이걸 보면서. 1위 누가 1위?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 설명해. 이걸 보면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온으로 돼 있죠. 온. 그쵸? 그렇죠. 온! 온!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온! 정답입니다! 벨라가 캐리했어요. 뒤에서 최고. 네, 멤버들이 진짜 최고. 그렇죠. 그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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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몰랐어. 아, 아, 그럴 수 있죠. 문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자, 이어서 맞아.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어? 어? 앨리스 잭팟. 소위 앨리스 잭팟. 앨리스 잭팟. 네.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 맛. 뭐라고요? 레드벨벳 자신 있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빨간 맛. 뭐라고요? 빨간 맛. 아니에요. 카린. 아, 어. This is me. 앨리스. 어? 왜요? 저게 뭘까? 이게 그냥 나다. 일단 다 말하는 거 제가 아니야? 네. 제 표정이 약간 이게 나야 이러고 있어. 힌트 주세요. 죄송합니다. 힌트 주세요. 네. 여러분 말씀 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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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어요. 아, This is me죠. 아니 너무 안 스쳐갔어. 아, 그래요? 자,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스쳐가신 분 있나요? 7명 7명이라고 했는데 잠깐 얘기했고 7명 7명 아니라 했고. 아니, 아니 뭐야 빨간 말 자신 있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해주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어? 까린
앨리스 This is me. 정답입니다. 와! 게임 중에 저희가 9개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분명히 많아서 놀랐어요. 높을수록 좋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드릴게요. 우리야 확인해 빨리. 어 맞아요. 맞아. 냄새나? 맞아요. 자 오늘 레전드 벨라의 전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자 여러분 개봉 박두. 자 이렇게 우리 앨리스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자 행운을 부르는 일곱 소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앨리시아 라이엠.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팩트인스타 오는데 어제 온 것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최고예요. 최고. 또 오고 싶어요. 어 저희 새 멤버 오늘 처음 팩트인스타 왔는데 소감 말해주세요. 너무 재밌었고 게임도 재밌었고 맛있는 치킨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제이 언니는요? 오늘 완전 잘 놀다 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앨범 재판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꼭 저희 재파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네? 저희 무대도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지금까지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잭팟. I just won. 내 스타일 어때?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내게 집중돼. 화려한 내 비주얼에 다 놀라. 놀라.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볼까? 해볼까? You know 잘나가는 나는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right? That's me. Wow 눈이 돌아가. They watching us. Oops focus on me now. They watching me.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 거야 난. 망설임 따윈 몰라 직진돼 에이요. 오늘 밤 내가 만들 히스토리. 후회하기 싫다면 날 따라와 flex. 난 너의 잭팟 I love it. 네 심장 소리 I gotta have fun. I gotta have fun.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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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잭팟. You want it 짜릿한 게임 쉽게 못 가져 burn it. 잭팟 네 맘을 걸어 all in. 잭팟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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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Don't stop betting. Clap clap. 터져 박수 소리. 직진해 아요. 오늘 밤 내가 만들 히스토리. 날 놓치기 싫다면 잘 따라와 flex. 난 너의 잭팟 I love it. 네 심장 소리 I gotta have fun. I gotta have fun.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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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잭팟. You want it 짜릿한 게임 쉽게 못 꺼져 burn it. 잭팟 네 맘을 걸어 all in. 잭팟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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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정신없이 빠져 깊이.
같이 점점 내게 끌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올려 딩딩딩딩.